현대인들이 질병이 증가하는 원인 중에 그 병인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체온이고요. 두 번째는 저산소고요. 세 번째는 심신증입니다. 다섯 가지 바른 삶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요. 정식, 좋은 음식을 먹고, 정식, 이번에는 숨쉴식입니다. 바른 숨을 쉬고요. 정동, 바른 운동을 하고요. 정심, 바른 생각을 하고요. 정면, 바른 잠을 자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성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의학과 건강에 대해서 현대인의 체질 변화와 또한 질병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기대 수명이 증가한 지금 사람들은 더 건강해졌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렇다면 과거의 사람들과 현대 사람들의 질병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현대의 삶을 살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으면 뭘 버려야 할지, 또한 과거의 현인들을 보면서 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을 취할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치료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병원에만 의지할 수 있는가, 근본적인 치료는 무엇인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질병 중에 암, 치매, 또한 중풍, 심혈관 질환, 또한 당뇨로 인한 합병증,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합니다. 노인 질환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치매 환자가 25.4%가 증가했고요. 파킨슨이 14.6%, 그 다음 결장, 직장암 이런 것들이 9%, 이렇게 암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여 년 전에 조선인들도 이와 같은 질병으로 고생을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암과 심장병이 거의 없었다는 그런 보고서인데요. 1994년도 파푸뉴기니 근처의 카바타섬, 여기는 호주 위에 있는 섬인데요. 원주민 2,300명 중 뇌졸중, 중풍과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가 거의 없었다는 사례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께서 1913년 아프리카 가봉에 대한 회고를 하시면서 아프리카 가봉에는 암 환자가 거의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님께서는 그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아마도 유럽인들과 다른 식으로 먹는 그런 음식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알래스카와 캐나다의 에스키모 원주인인 이누이트족에게서는 암 환자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그들의 식사가 현대식으로 바뀌면서 여성 유방암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보면 질병과 음식과의 관계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현대인들이 질병이 증가하는 원인 중에 그 병인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체온이고요. 두 번째는 저산소고요. 세 번째는 심신증입니다. 자, 먼저 저체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몸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생리적일 때, 건강할 때는 수승화강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심장의 화와 신장, 콩팥의 수가 같이 교류를 해서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신장의 수가 가서 그 열을 식혀주고 그 열이 다시 내려와서 신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횡경막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시원하게, 아래쪽은 따뜻하게 관리를 해주죠. 아이들을 재울 때에든 여름철에 아랫배는 꼭 이불을 덮어주고 위쪽은 서늘하게 관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깨졌을 때에 심장의 화가 위로 올라가고 신수가 올라오지 못할 때에는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상열하한,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갑다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환자분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선생님, 저 가슴이 답답해요.
심장이 두근거려요. 머리가 뜨거워져요. 얼굴이 빨개져요. 요즘 두피가 빨갛고 탈모 현상이 잘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손바닥과 발바닥이 뜨겁고 땀이 많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의 온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산소. 우리는 코로만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적으로 신주납기라고 해서 폐가 받아들인 공기를 안에 신장까지 끌어내려줘서 온몸에 퍼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이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공기가 상당히 좋아야 되고 또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심신증이라고 해서 마음의 병이 몸으로 이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레스성 위장장애, 스트레스성 대장장애, 스트레스성 피부병, 스트레스성 궤양,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의 병이 몸의 오장육부에 지장을 줘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체온 현상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문헌들을 조사해보면 제가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아마도 조선시대 사람들은 체온이 37도 정도에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현대인들의 체온은 36에서 36.5도, 즉 0.5에서 1도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조선시대 사람들은 온도가 높았고 지금은 온도가 낮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많은 어르신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집들이 거의 1층, 단층이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의 햇빛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집에서 음식을 하게 되면 다 일일이 만들어야 됐어요. 그러면 몸에 움직임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교통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산 넘고 물 건너서 장에 가시고 뭐 물건을 구해오시고 또 밭에 가서 음식을 캐시고 뭐든지 몸을 많이 움직여야만 됐었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몸을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몸에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체온이 올라가게 되겠죠. 하지만 현대인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층 건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햇빛을 받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교통이 무척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많이 감소했고요. 지금은 냉장고가 집집마다 김치냉장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찬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겨울철에도 찬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또한 옷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겨울철에 보온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하루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저녁에도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발열할 수 있는 시간을 증가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체온은요, 보통 감기 걸릴 때 우리의 체온은 36도에 가까이 내려가게 되고요. 암 환자들의 체온은 35도에서 35.5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체온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했던 이야기에 더 결부해서 더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요즘 현대인들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중에서 정신노동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노동의 시간이 적고요. 그 다음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장부에서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요. 또한 자주 먹게 됩니다. 그리고 편식을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배와 조선시대 때 먹었던 배,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복숭아와 조선시대 때 먹었던 복숭아를 비교해보면 똑같을까요? 저는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질의 차이가 있겠죠. 그때는 토질이 더 좋았고 기름졌고 영양분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을 기회가 많지가 않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가공시킨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기 시작했고요. 또한 화학조미료가 들어간 음식들, 그다음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냉장고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차가운 음식들을 많이 먹고요. 또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에 열이 생기게 되고 그 열들이 자꾸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것을 상열하한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해졌는데 과거에는 등이 발달되지 않았고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해가 지면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자야만 됐었죠. 그래서 수면 시간이 길었어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기도 하고 또한 늦게까지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해졌는데 몸이 수평일 때와 수직일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일 때는 피가 도는데 수평으로 돌 때는 원활하게 잘 도지만 수직일 때에는 몸에 그 심장이 피를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심장이 열이 발생되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곳에 필요한 열들을 뺏어오게 됩니다. 또한 비만해진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식을 하거나 자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비만해지는데 보통 태음인들이 많이 비만해지는데 이 사상 체질의 태음인들은 살이 잘 찌고 잘 빠지기도 합니다. 살이 쪘을 때에 그럴 때에 이 태음인들의 아랫배를 만져보면 차가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찌고 땀을 많이 흘리고 덥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분들의 아랫배는 차가워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장육부는 차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서 많이 움직이고 제철 음식을 먹고 또한 규모 있는 음식을 먹고 해서 우리의 몸을 1도로 올렸다 그러면 어떠한 득이 생길까,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겠죠, 먼저.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기행 즉 혈행, 기가 흐르면 피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가만히 고여서 쟁반 안에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물인 상태고요.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오면은 그것은 에너지가 있는 물이 되는 거죠. 그 에너지를 따라서 그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물이 따라오게 되는 것처럼 기행, 기가 가는 곳에 피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1도가 상승하게 되면 기가 흐르는 곳에 따라서 피가 따라가는데 모세혈관 각 곳까지 끝까지 다 피가 전달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면역력의 70%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암에 걸렸던 환자들의 온도가 35에서 35.5도라고 얘기했죠. 체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관절에도 염증이 생기면 빨리빨리 혈액순환이 돼서 염증들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그 속도가 느리게 되면 관절염이 발생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소화기 질환이 생기기 쉬운데 보통 아랫배가 차가워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생기는 경우 그렇게 또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그 몸의 장부의 온도가 올라가서 장부가 편안해지고 또한 정상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 해독을 하고 피를 정화시키는 능력을 하는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게 되면 간의 기능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과 당뇨 예방이 되는데 우린 당뇨에 있어서 합병증을 많이 걱정하죠. 왜냐하면 모세혈관들이 괴사돼서 사지에서 특히 하지에 발가락에 괴사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체온이 1도 상승하게 된다면 그러한 괴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갑상선은 에너지 대사에 작용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산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공기, 맑은 공기를 마신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폐가 받아들인 그 공기를 아까 신장이 끌어당겨서 온몸에 퍼뜨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주납, 신장이 그 받아들인 공기를 끌어가서 온몸에 퍼뜨릴 때에는 그 쌀의 기운과 함께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 쌀의 기운과 함께 퍼뜨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자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기운기에 밑에 쌀 밑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파로 받아들인 공기와 쌀의 기운이 합쳐져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화기 쪽은 음식을 잘못 먹게 되면 토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음식이 좀 더 내려가서 장 속에 있게 되면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허파 쪽, 폐 쪽은 잘못된 공기가 들어왔을 때 기관지에서 막아주지 않으면 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석하게도 지난번에 알다시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섬유화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한방병원에서 암 환자들에게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얕은 산을 같이 등산하면서 시냇가가 흐르는데 앉아서 같이 복식호흡을 합니다. 이 시냇가에 앉아서 같이 복식호흡을 하면 좋은 공기, 맑은 공기를 들어 마실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가까운 산이 있다면 그 산에 냇가가 있다면 같이 앉아서 깊은 복식호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호흡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요. 신주납기가 되지 않으면
만약에 그 신주낙계 기능이 끝나게 되면 이 기가 점점 위로 올라와서 코 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주납기가 있는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에너지 대사를 하면서 호흡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심신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증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의 병이 몸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많이 알고 있는 스트레스성 뭐뭐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스트레스성 위장장애, 또한 스트레스성 두통, 스트레스성 대장장애, 스트레스성 피부병, 스트레스성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전부 다 마음에서 그 몸에 영향을, 장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저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말씀에 마음을 지키는 것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음이 요동치게 되면 심장이 흥분하게 되고요. 심장이 흥분하게 되면 그것이 장부에 영향을 미쳐서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대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장부가, 오장육부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말씀이 다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상은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마음을 지키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세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모세를 보면서 120세까지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3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모세 할아버지는 돋보기도 쓰지 않았고요. 또한 모세 할아버지는 지팡이는 가지고 다녔지만 그것을 의지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똑바로 서서 걷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모세가 12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이야기하죠. 모세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인 아주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 온유함이 12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온유함, 즉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심신증이 생기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저는 체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체온이 떨어지고 있고, 두 번째 산소가 부족해지고 있다, 즉 공기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 심신증을 잘 다스리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종합해서 오정, 다섯 가지 바른 삶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요. 정식, 좋은 음식을 먹고, 정식, 이번에는 숨쉴식입니다. 바른 숨을 쉬고요. 정동, 바른 운동을 하고요. 정심, 바른 생각을 하고요. 정면, 바른 잠을 자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 위에 100%까지 먹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위에 80%까지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음식을 먹으려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를 꽉 채우지 말고 80%까지만 먹고요. 또 한 가지는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 식후에 300보를 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300보를 걸으라고 왜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운동장을 한 바퀴 한번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위에서 내려 음식이 십이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한 3,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옛 현인들은 이 시간을 갖다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천천히 300보를 걸으라고 했는데, 이 300보가 운동장 한 4, 5바퀴 정도 되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데 한 3, 40분 정도가 걸려요. 천천히 걸으면. 그래서 소화를 다 시킨 다음에 활동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식후에 300보를 걸으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식후에 누워 계시면 안 되고요. 또한 소파에 앉아 계시지 말고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300보 정도를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운 산에 가시면 냇가 있는 데 가서 아랫배에 손을 얹고 내가 복식호흡을 하는지, 배꼽이 움직이는 복식호흡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동, 스트레칭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등이 굽고 허리가 굽으면 이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등을 펴고 걷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꼬리뼈가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꼬리뼈가 잘 움직여줘야 뇌까지 영향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정심,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건 아까 제가 성경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정면, 낮잠은 30분 이내로 주무시고요. 또한 저희 환자분들을 보니까 초저녁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저녁 드시고 나서 소파에 앉아서 연속극 하나 보는데 잠깐 30분 정도 주무신 다음에 저녁에 잠이 안 온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저녁 잠을 주무시면 저녁에 잠이 당연히 안 오죠. 그때는 좀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께는 저녁을 드시고 나서는 서서 테레비를 보시라 그래요.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보시거나. 그래서 초저녁 잠을 피하셔서 저녁에 주무셨을 때 깊은 잠을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음식과 약이 근원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좋은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식약동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기농 음식을 먹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 요즘 나오는 유전자 변형 음식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은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 병은 병원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고치는 것입니다. 내가 혈압이 올라갔어요. 살이 찌고 혈압이 올라가서 병원을 찾았더니 살을 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혈압약을 처방해 줬다면 그 혈압약을 먹는 동안에 나는 살을 빼고 짠 음식, 매운 음식을 피하면서 그 몸의 혈압을 떨어뜨리도록 운동을 하면서 내 혈압을 떨어뜨리도록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00세 시대입니다. 기대 수명이 증가한 지금 사람들은 더 건강해졌을까요? 여기서 사람들은 60세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60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내가 바른 음식을 먹고, 바른 삶을 사고, 바른 마음으로 살았다면 60세 이후에는 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겠죠. 또한 60세 이후 70세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70세 이후의 삶을 결정하고요. 70세부터 80세까지의 삶이 80세 이후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증가한 만큼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면서 지금 내가 먹는 음식, 또한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씩 생각하시고, 또한 과거의 현인들에게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했는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래 살고 싶죠.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좋은 음식을 드시길 바라시고요. 아까 제가 과거 조선시대 때 있었던 질병과 현재의 질병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기대 수명이 낮았던 이유는 그들은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대 수명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높아진 만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지혜를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가공 음식을 먹는 것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고요. 너무나 과학이 발달돼 편해진 우리 몸을 조금은 운동시키면서 단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바로 내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